며칠째 5시 넘어서 자고 있는데요. 그게 뭐지? 뭐? 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. 그치? 몰라. 신 아니야? 근데 되게 애기 같은데? 그니까, 새끼 닭다구리. 딱다구리다. 그치? 뭔가 하고 있어. 귀여워. 안녕하세요.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20분입니다. 지금 며칠째 잠을 5시 넘어서 자고 있는데요. 한 6시, 7시 이쯤 자는 것 같아요. 잠을 한번 깨지 않고 잘 잤다고 설레발을 한번 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졸린데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요. 지금 완전히 하루의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한 6시, 7시에 자서 1시, 2시 이때쯤에 깨는 지금 생활 패턴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좀 이성을 가지고 조금 컨트롤 할 수 있는 가려운 단계로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피가 막 나거나 진물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조그만한 상처들이 조금 많이 나 있고 각질도 좀 많이 일어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. 가려움 자체가 줄어들질 않아서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아무튼지간에 지금은 새벽 5시 반이고 매우 졸립지만 오늘도 6시는 넘겨서 잠을 잘 것 같다
라는 보고이고요. 지금 새벽이라 지금 아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아직은 밖에가 깜깜한데 아마 동이 트고 나서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새벽에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그런 게 아유 모르는 거야. 아야 저는 일단 잠이 오지 않더라도 가서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